일단 전혀 모르고 있었고 뭐 저희가 홈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뭔가 DB를 만나도 홈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번 게임에 팬들에게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번에는 이기자고 다짐을 했는데 그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하던 대로 하면 당연히 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끼리 저희가 무조건 한 발 더 뛰고 한 발 더 올라가야 저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. 아니 원래 당연히 저는 원희를 어떻게 편하게 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원희가 저보고 하라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믿어주니까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저한테 몰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. 그래서 그냥 부경이 형한테 줬는데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뭐 그 순간은 없었고요. 그냥 영준이랑 저랑 재현이랑 뛰었을 때 저희가 너무 에너지가 좋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뛰었을 때 DB보다 에너지가 좋고 그 분위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가면 이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겼다고 좀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. 뭐 딱히 그런 얘기는 안 하셨고요. 저한테 다른 수비를 맡게끔 했고 그렇다고 수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쪽에서 에너지를 더 가지려고 저 리바운드 쪽에 많이 참여했고요. 재현이랑 영준이랑 진짜 알바노 막을 때 충분히 잘 막아줬고 그냥 전체적으로 수비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개인팔이 많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팀 디펜스가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기지 않았나. 한 90% 정도는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어요. 손끝에서 약간 이건 잘 날아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대를 해봤는데 당연히 그게 조금 운 좋게 잘 맞고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잘 갖고 이 코트에도 쌌더니 또 잘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.